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 대상 고민을 던져줘 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멘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던져줘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자유학기제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멘토링의 주체인 사람에서 나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2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고민을 구겨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멘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모듬으로 나누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사람이고 원리는 발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8절 켄트지, 마카, 색연필, 연필, 사인펜, 가위, 풀, 그리고 입구가 큰 통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생강 멘토는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놀이 멘토는 고민 던지기 퍼포먼스 진행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멘토의 이야기 듣기입니다. 멘토는 미리 준비한 자신의 인생 곡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의 최고점에서도 내려와야 할 때가 있었고 최저점에서도 다시 올라가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멘티의 인생 곡선을 그리는 시간으로 이제 멘티들이 자신의 인생 곡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모둠별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멘티들이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인생 곡선 최고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때 최저점에 대해서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때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혼자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민 던지기 단계에서는 놀이 멘토가 진행을 맡을 시간입니다. 멘티는 자신이 적은 고민을 봉인할 종이봉투를 만드는데 이때 종이봉투 만들기는 편지봉투 전개도를 참고하세요. 그렇게 만든 종이봉투에 고민을 넣어 봉한 후 과감히 구겨서 고민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도록 지도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단계에서는 스스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고민 던지기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내는 시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멘토는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활동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던져줘란 프로그램은 먼저 멘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멘티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며 더불어 자신의 고민을 정리해보고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잠시나마 고민을 털어내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터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죠. 막내 손주가 이제 대학생인데 요즘 중학교 학생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네. 요즘 학생들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개성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또래가 겪는 공통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멘토링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첫 만남에서부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바로 고민을 던져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 그거 좋네요. 고민을 던져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니 딱 이거다 싶었어요. 제 파란만장하고도 또 화려했던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생각을 했죠. 근데 벌써부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 나름대로의 인생 곡선을 만들고 멘트들과 공유하고 싶은 제 인생의 에피소드를 몇 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인생 최고점이라면 한 30, 40대. 아마 그땐 앞만 보고 달렸을 거야. 내 인생의 최저점은 정년 퇴직할 때였던 것 같아.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 쓸쓸한 것. 그래,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내 인생을 얘기해 주는데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 해도 마음을 열어주겠지.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이게 뭐야? 중학교 첫 시험에서 인생 최악의 점수를 봤다니. 초등학교 때랑 수준이 너무 달라. 이렇다 대학이고 뭐고 다 망했어. 짜증나. 안녕하세요. 인사. 멘토라고? 학교 선생님과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어. 자, 오늘은 고민을 던져줘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볼 거예요. 아, 여러분의 인생 곡선을 그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미리 준비한 제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말주변은 꽤 있는 편이라 멘트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지 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멘토링을 시작할 때는 그 초롱초롱하던 아이들의 눈방울이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졸린 눈이 되는 거예요. 뭐 당황스러웠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집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해외를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에휴, 저런 예의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네.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 어른들은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들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잠이나 더 자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멘트들이 왜 제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고민을 던져줘 프로그램을 활용한 멘토링을 앞두고 흥미로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미리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분량 조절도 잘했고요. 연습을 하며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그런데 멘티들은 영 흥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왜일까요? 이 멘토는 혹시 멘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건 아닐까요? 이 멘토가 준비한 이야기가 과연 자유학 기제 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린 이야기였을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곡선을 만들 때 전체 주기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재 멘티들이 처해 있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기까지 인생 곡선을 제시하며 이 멘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나도 중학교 때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든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중학생이 되자 수업이 따라가기가 무척 어려웠다든가 하는 이 멘티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이에게 머지않아 닥칠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거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멘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가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던져줘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민을 던져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교실 콘서트를 통해 멘토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멘토를 부탁해 멘토 상담소는 멘토의 일방적인 인생 나눔이 아닌 멘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멘티의 필요에 맞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힘든 가방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위로 방법을 찾아보고 위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